예전에 우리가 NG 모델을 이용한 그런 투웨이 데이터 바인딩을 만들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NG 모델 어떻게 썼죠? 이렇게 하고 안에 가로 놓고 NG 모델 이렇게 해서 투웨이 데이터 바인딩, 투웨이 데이터 바인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NG 모델을 쓰지 않고 한번 투웨이 데이터 바인딩을 지금까지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한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보겠죠. 그래서 현재 보면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것은 그냥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것도 이메일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일단 온키업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요것만 이따가 쓰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워버리죠. 아무것도 없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떤 이메일에서 스트링 해서 여기다가 배트맨, 자 배트맨의 이메일입니다. 배트맨 at gmail.com. 자 우리의 이제 앵귤러 코스를 수강하고 있는 배트맨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좀 되나요? 여기다가는 그냥 이메일을 나타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프로퍼티 바인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프로퍼티 바인딩 해야 됩니다. 요건 이렇게 주고 여기 앞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나요? 요걸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메일 value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컴파일이 됐네요. 그러면은 화면을 보니까 batman@gmail.com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그러니까 클래스로부터 템플릿으로 데이터는 날라갔죠. 그러면은 남아 있는 것은 템플릿에서 이쪽으로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키업 그냥 인터 키업 인터니까 인터 키를 눌렀을 때 뭔가를 이루어지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불러오는 거예요. 프로퍼티 이름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메일은 뭘 좀 되나요? 여기 이벤트에 그죠? 이벤트의 타겟은 인풋 엘리먼트죠. 이것의 밸류로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일단 컴파일은 끝났네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 해서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자동 완성 기능을 못 쓰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메일 넣어주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를 통해서 화면에 초기 화면 batman@gmail.com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면은 여기 있는 이메일 프로퍼티 이 녀석이죠. 이메일 프로퍼티에 이벤트 타겟 밸류 그러니까 엔터 키가 발생한 그러한 오브젝트 그것이 타겟이에요. 인풋 필드 되겠죠. 지금은 자기 자신이죠. 좋기로는 그냥 이게 디스쯤 밸류 하면 딱 좋은데 아쉽게도 지금 디스 밸류 이게 안 먹혀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깔끔한 신텍스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옛날 방식이니 그냥 그대로 예전 방식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배트맨@gmail.com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슈퍼맨 해서 엔터키를 누르면 위에 슈퍼맨이 나타나죠. 실시간으로 데이터 바인딩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NG 모델을 써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NG 모델을 써서 다시 한번 구현해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이것도 다 필요 없겠죠. 필요 없고 그냥 NG 모델이니까 여기다가 NG 모델 해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넣어줘야 되나요? 이메일을 넣어줘야겠죠. 그죠? 이메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동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될지 볼까요? 배트맨@gmail.com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스파이더 하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죠. 스파이더맨 혹은 원더우먼 원더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